녹색정의당 대변인 김민정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무제한 무기한 자금 투입은 생산자 농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지난번처럼 대파 875원으로 잠깐 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할인 지원과 수입과일 공급 대책 확대만으로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 안 됩니다.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축산물은 이미 유통 단계에서 도매상들이 확보한 것입니다. 할인 지원을 한다 한들 농가에 전달이 안 됩니다. 유통 자본만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수입을 통한 수급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과일 공급 확대는 국내 과일 생산을 위축되게 하고 외국 농산물이 시장을 지배해 악순환을 강화하기만 할 것입니다. 긴급 무제한 무기한 자금 투입은 생산자 농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농가의 계약 재배로 생산량을 안정화시키고 먹거리 수매 비축으로 유통량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언발에 오줌 누지 마십시오. 악순환만 심해질 뿐입니다.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생산량, 유통량 안정화 대책 수립으로 현명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브리핑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선거가 끝나면 날아올 총선 청구서를 어떻게 막을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총선용 감세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재부는 이 청구서를 어떻게 이행할지 궁금해집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동훈 위원장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당장 한동훈 위원장이 약속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하향 조정, 간이과세자 기준 향상 조정만 해도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유아학비와 보육료도 55만 원까지 높이겠다고 합니다. 총선 앞두고 갑자기 안 챙기던 민생 챙기는 신용하려니 많이 급해 보입니다. 이미 구멍 낸 세수 곳간을 생각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들 실행할 여력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집권 여당의 수장이 공수표만 무책임하게 찍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기재부가 무슨 화수분이고 장관이 마술사인 양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자감세 하느라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낸 상태에서 선거 앞두고 급조된 약속들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집권 여당 수장의 말,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민생을 챙기겠다지만 실행 의지는 1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임을 국민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집권 여당 대표임을 명심하고 무책임한 대국민 사기를 멈추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